현재 김이어라 녹취 동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이어라가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하는데요. 피해자는 김이어라의 사과를 절대로 받지는 않고 김이어라가 과거했던 잘못을 말하는데 그동안 당한 서름을 다 토로하는데 제가 만약 피해자라면 지금 피해자보다 더 많은 억울함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이어라 녹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이어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 하되 아무리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마냥 미안한 마음이었는지 피해자의 어떠한 지적에도 말을 못하거나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